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대표적 두 종파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은혜롭게 하는 번역이고 원래 실상은 이런 겁니다. 독사의 이 쉐끼들아. 저도 조금 애둘러서 좀 발음을 은혜롭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 XX야. 그런 아주 험악한 거의 독설 수준을 뛰어넘는 욕설이죠.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욕설을 한다는 게 사뭇 참 신선함을 넘어서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적 그 세속화를 이 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룩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당한 엄격주의와 율법주의를 자신들의 생활의 어떤 원리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정치사회 경제에 아주 내놓으라 할 만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상당한 기득권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당도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워낙에 당시에 군중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막 벌떼처럼 몰려드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라는 호기심으로 이제 그 앞에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하고 거룩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그 정결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폼을 잡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갔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당대에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이 자식들아 뭐 그런 험악한 욕설을 거의 노도와 같이 이렇게 내뿜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본문 8절에 한번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에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라보가 칼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복수 형태인 칼푸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복수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이유는 지금 이 세례 요한,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단 하나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열매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칼폰으로 쓰인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대상이 저들이에요. 저들에게는 열매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돌이킴, 단 하나의 근본적 변화, 단 하나, 그 하나의 열매, 그 하나의 열매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단수로 쓴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식이죠. 외식주의.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죠. 종교적 자기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상당한 어떤 그 경건과 많은 선행을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들은 상당한 그런 훈련과 율법주의와 그런 아주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빗줄 개살구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이거 썩은 거죠. 맛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런 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리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들 그 속이 썩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일침을 지금 세례요한이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개인의 어떤 결심, 결단, 결의, 뉘우침, 어떤 의지, 반성, 성찰,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된 그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회개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과 경건한 삶은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그러한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회개는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자랑하시면 그건 정당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회개했어? 너는 회개 안 했네? 왜 회개 안 해? 빨리 회개해! 이거는 아닌 겁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조건이나 나의 명분이나 내가 어떻게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결과, 나에게 결과되어진 것. 그것의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단순히 인간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이켜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선언하는 그 은혜로운 선포죠. 그러니까 참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필 거지만 이 마태가, 특히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한 이후에 뭐와 연결시키죠? 바로 세례와 연결시켜요. 오늘 말씀 하반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례와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3장 11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십시오. 지금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자신의 세례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죠? 그는 구약의 엘리야와 같다 그랬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돌이켜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다. 그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처지, 인간의 위치가 어떠하냐. 그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데요? 우리의 꼬락서니는 죄인이죠. 지금 그 우리의 꼬락서니를 이 세례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상태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냐? 회개밖에 없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완악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바로 그 사실, 이 내용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죽은 죄인들의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다. 그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이 세례가 뭐냐 이거 세례가. 이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씻긴다는 예식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침, 영어로 seal, 어떤 표를 받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그 이 신학적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 세례에 대한 영적인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아주 세례의 신학적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연합. 그러니까 한 몸을 묶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이 세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그죠? 죄가 없어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그 말이 단지 이렇게 내가 죄라고 하는 어떤 부분적인 옷을 입어서 이 죄를 잘라내거나 이 죄를 빨아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라는 옷을 입고서 이 죄라는 옷을 벗어버리자. 그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죄라는 의미는. 우리의 전체가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는다는 것, 죄를 씻고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죽으시면 돼요. 죽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길 외에는 죄를 내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나는 한 배를 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대신 의에 대해 살아나셨죠. 그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던 그 일을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 그 공로를, 그 의를,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부활했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내용을 우리의 것인 양 주신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와 나를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자리로의 전환. 자,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에 가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 아담이 지었잖아요, 죄를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왜요? 우리는 그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의 씨로 태어난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5장 17절 이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그렇죠?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보세요. 이 논리적 전환을 보세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모르신 건 아니죠? 그냥 너무 유치한 질문이어서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려서 다 죽었잖아요. 40일 동안 40주야를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노아 식구가? 그 비가 내려서 온 천지가 다 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물바다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냥 바다가 됐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입었죠? 방주에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 상상컨대 만약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의 뱃속에 위 옆에 아가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물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면 어떨까? 훨씬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다 죽는데 혼자 막 붕어처럼 막 물속에서 막 숨을 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방주라는 그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탄 사람만이, 탄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전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서 죽음이 지배,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그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에 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침이에요. 인침.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도장을, 인을 찍고 우리에게 주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게 갑니까? 뭐 하나 빠뜨렸죠? 편지를 쓰고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우표를 붙여야 돼요. 우표를 붙이고 이 우체통에 넣으면 이제 정당하게 붙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갈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긴 편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편지를 달라고 하는지 아주 구창해. 하지만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문서를 담아다가 넣어서 보냈는데 62센트짜리가 가장 스탠다드한 그 우표더라고요. 그걸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게 서류 처리여서 좀 더 비싼 걸 붙이시오. 그래서 좀 더 비싼 걸 붙였죠.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표를 붙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과 그냥 한 시민이 도장을 찍은 것과의 무게감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한 사람은 지위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도장을 찍은 것과 한 개인이 찍은 것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그분이 확증하여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변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대 묶어서 거기에 도장을 꽉 찍었어요. 결코 풀리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올가맨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 운명의 배를 탄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니 우리의 실패도 가당치가 않죠. 이게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의 자리이고 위치이고 상태이며 어떤 의미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 유아 세례를 제가 베풀 텐데 그 유아 세례의 명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아 세례를 이제 행하지 않는 이제 교파에서는 어떻게 신앙적 확증을 갖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일견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구원은 회개는 자신의 확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선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뒤따라온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확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이 말이 마차를 뒤에서 끄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마차를 앞에서 끌어야죠. 뒤에서 끌 수 있습니까?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개인의 확증이 없는 아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더 정당한 이 신학적인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고백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적 사모함이죠. 또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이 영혼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표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근거한 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유추를 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실천의 유무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내가 행하고 안 하고의 실천의 유무를 말하기 앞서서 우리 존재됨을, 존재됨의 유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나무는 뭘 맺죠? 배를 맺죠. 사과나무는 뭐를 맺죠? 사과를 맺죠. 그러면 만약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사과나무였던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무순이라고 아세요? 무순? 그 무의 그 줄기 같은 거. 그러니까 무가 처음 생기기 전에 그 무순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10cm밖에 안 되는 아주 가느다라고 작은 그런 하나의 줄기인데, 그러니까 무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요 무순에서 이제 아주 거대한 무뿌리가 생기는 거죠. 땅에 이렇게 심으면. 근데 이 무순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쌉싸름하고 톡 쏘는 그 매운맛이 여지없이 무맛이 나요. 무처럼 안 생긴 놈이 무맛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천은 그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 문제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과 이렇게 분리된 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근본적인 변화,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실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호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에 대하여 절절한 영혼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단지 실천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이 부분을 보아서는 곤란하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금 제가 이 설명한 이 부분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당연지사 열매를 맺습니다. 달라붙지 않으면 열매를 죽었다 깨나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존재됨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존재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잘 들으세요. 그 열매의 성패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은들 나의 자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매를 맺고 경건의 모양으로 아무리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그 열매의 성패는 바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맺은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 거들먹거리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할 수가 없죠.
그들이 회개한데 그것은 자신의 의로 생각하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 어이어이 울면서 운들, 그거는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과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이죠. 우리도 혹 그렇다면 이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공로가 없는 신앙생활은 비극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something. 옛날 한창 인기 있었던 그 가요 노랫말 있죠. 요즘같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썸이 발생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의 의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재판장 앞, 재판석 앞에서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공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새벽 제단을 쌓고 십일조를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무슨 뭐 이웃을 돕고 뭐하고 이런 짓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입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는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여기서 조금 요만큼 뭔가 난다고 그것이 뭐 좋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의,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을 써서 그래요. 가면. 그러니까 영적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벗고 민낯을 드러내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자라는 가면을 써요.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직분자라는 가면을 써요. 그러면 일단 그 가면을 한번 쓰면 엄청난 유혹이 있거든요. 왜요? 가면은 그 은밀함을 이렇게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겉모양의 과면을 들여다 쓰니까 그런 양 사는 그 쾌감이 있는 거죠. 네? 요즘에 그 복면가왕이라고 보십니까?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가면을 벗고는 그렇게 못 부를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가면을 쓰니까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 슈퍼맨 아빠인가요? 그걸 능가하고 있대요. 아, 능가는 아니지만 곡이 거의 이길랑말 시청률이. 네? 흥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뭡니까? 은밀성 아니에요. 감추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처음 했던 행동이 뭐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회피했어요. 회피하고 감추는 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자, 직분, 목회자라는 가면을 쓰면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외식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 초신자입니다. 민낯이거든요. 화장을 안 했어요. 믿지 못하면 난 믿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제 앞에서. 아직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믿지 못하는데, 나는 못해, 신앙이야. 나는 믿음 생활을 10년 했어. 아직도 못 믿, 나는 집사야, 명색이. 근데 못 믿는다면 내 체면이 서겠냐? 기도하기 싫은데 눈 감고서 기도하는 척 해요. 찬양 부르기 싫은데 그냥 부르는 척 해요. 척 하는 거, 외식이에요. 그런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그걸 안 벗으면 우리의 죄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이지 못하면 결코 나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회개는 자신의 영적 민낯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칭 감고 있는 그 가면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화장기들을 다 빼셔야 돼요. 빼시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가식, 외식을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 난 알아.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정죄하는, 너 회개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치장하여 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 의만 쌓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유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철저히 영적으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한국 돌아가면 뭔가 더 좋겠다? 유학이라는 가면을 또 하나 쓰실걸요? 그거는 또 다른 위험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 사시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가면들이 있어요. 그 가면이 무슨 뭐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이 회개의 정당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게 제가 오늘 설교했던 말로 바꿔서 말하면 가면을 벗고 민낯을 드러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또 붙들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의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